지말법에서 사라림의 대중들을 표현하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급여 비구해가 금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그때 이제 다 모여가지고 법문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일 법문을 잘 알아들었던 사람을 문수보살이 지칭하는데 그 유명한 선제동자가 되겠습니다. 선제동자는 엄마 배속에 있을 때부터 집이 복이 돼가지고 큰 재산이 이제 보배가 쏟아졌고, 태어나서 또 뭐 그렇게 저질로 속이 그렇게 됐고, 복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제동자가에게 이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가 안효따라 삼맥삼보니 심을 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더금비구를 만나러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유명한 선지식 법문이 선제동자가 이제 입법개품 지말법회 복성동진에서 출발해서 또다시 가는 두 번째 이제 지말법회가 가지고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대목이 선제동자가 선지식 문수사리가 체제이지라. 그러면서 이제 십주, 십행, 십향, 그 십지, 등강묘각해서 각 선지식들을 다 만나러 갑니다. 더군 해운 선조성미가 해탈효해당 유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자 행여 성견자재조동자. 여기서부터는 십행 선지식이 되겠죠. 구조구바명지사 법보계장 여보안 무염조강 대광왕 부동우바변행매. 그 다음에 시평선지식 우바라하장자인바시라선무상성 사자빈신바수밀비설지라그사인관자지존여정치 대철안주 주지이신다. 입법개품도 역시 보살행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가지고 바라밀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제가 대답하고 처음에 이제 문수보살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비구스님들도 만나고 거사도 만나고 또 그 우바세 우바이 그 동남동야 이렇게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 만나다 중간에 가서 힘이 좀 풀릴 때쯤 되면 다시 한 번 더 점층적으로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간센보살님과 정치보살을 딱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간자재존 여정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또 중간에 이제 거사와 보살과 스님들 쭉 동남동료를 만나다가 마지막에 가서 독생동자 유독동료를 만나고 난 뒤에 마지막 깨달음 할 때는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또 세 분의 보살들을 만나면서 원만하게 깨달음의 세계를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십지보살 다산바연주야신 보덕정강주야신 희모관찰중생신 보구중생요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구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만구하녀. 그 다음에 이제 십지 선지식을 얘기할 때는 주야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야신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런데 십지부터는 괴롭고 즐겁고 춥고 덥고 이 배고프고 배부른 데 대해서 생각이 조금 무심해져서 성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로 하여금 캄캄한 무명의 밤에 횃불을 들고 저마다 남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십지선지식을 주야신에 많이 배대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각선지식이 되는데,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하고 깨달음이 이제 동등해졌다. 나락이 어느 정도 다 익었다. 가열이 어느 정도 다 익었다. 예, 그런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이 제일 앞에 등각선지식이 1번이 되고 나머지 10명들은 별채로 해서 등각선지식을 나타내는데 어떤 본문들이 조금 짧게 나오고 특성동자 유독동료가 유독동료 굉장히 본문이 길고 심지어 변우동자사 요즘 유치원 선생이라 할까요? 이런 분들은 본문도 없죠. 뭐 본문은 묘월장자 뭐 이런 분들은 본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갔다고 하지만은 미륵보살은 덕성동자 유독동료가 미륵을 굉장히 찬탄하고 장한 하고 난 뒤에 선제동자가 내 미륵보살이 사는 저 누각에 장누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자마자 그 누각에 들어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미륵보살을 만나서 선제동자가 앞에서 배웠던 선지식들의 모든 본문을 다 까먹게 되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모든 시장하고 어떤 계급이 있고 어떤 그 금전적으로 무엇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다 잃어버린 데도 잃어버릴 수 없는 이것이 있거든요.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요건 이제 저승 갈 때도 혹시 요것만 들고 가야 되는 요거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거 치부득 사부득이라 인마야 부득이며 불인마야 부득이며 인마야 불인마야 총부득이라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이래하지 않대도 안 맞고 저래하지 않대도 안 맞대도 그러한 세계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덕성동료 유독동료까지 등각선지식이고 승만선지식은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요까지가 이제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53선지식을 다 만나게 되는데 미륵보살은 사실은 선제동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합니다. 복성동 쪽에 사는 복성의 부잣집 아들 선제동자가 110선지식을 참여하고 여기까지 왔다. 110선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약창계도 119절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십바라밀을 열자고 했을 때 보시지계 인욕정진선정 반야방편 원력지 십바라밀인데 여기에다가 보시바라밀에 또 보시지계 인욕정진이가 십바라밀이 있고 각 바라밀마다 10 곱하기 10은 100이고 근본적으로 10가지 있어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11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륵보살도 그렇게 표현하고 문수보살도 문수보살이 과120성하에 120성을 지나여 마선제정할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마정수기를 내렸다. 문수보살이 120성을 다 지나왔다고 하는 것은 또 의미하는 바가 있고 선제동자가 110선지식을 찾아뵀다고 하는 것도 120성을 지나왔다는 것도 또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다시 이제 선제가 발심을 하게 되고 문수보살은 선제를 데리고 보현도랑에 데려다 주는데 그 대목이 경전에서는 그러고 난 뒤에 문수보살은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놓습니다.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하여튼 미륵의 자비심과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운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간세음보살님의 그런 예리한 대자됨의 관찰력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 마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모인 설법 대중이 이 비로자라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사는 살아가는 현재 사회 극락세계를 연화장세계를 장엄하면서 매일매일 법을 부처님 법을 굴리는 걸 찬탄한 설법 대중을 찬탄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차 법회 운집내 상수비로자 나불 연화장세계에 조화장은 대법류 그리고 사람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설법 장소를 찬탄합니다.
그런 곳을 이제 설법 장소로 삼죠. 하늘로, 천상으로, 지상으로. 시방허공제 세계역부여시 상설법이라. 그리고 각 해에 쓰여진 품수를 아주 요약을 해서 재밌게 표현합니다. 6664 급여 3 10 11력 부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39품을 각 해차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하죠. 6이라고 제일 처음에 빨간 걸로 쓰는 6이라고 하는 것은 1회차에서 6품. 그 다음에 6은 2회차에서 6품. 그 다음에 666 할 때 세 번째 6은 3회차에서 6번. 18품이 쓰러지죠. 4회차에서는 4품. 6664라는 것은 4품. 지금 그 18개 4품이니까 22품이 쓰러졌네요. 그리고 5회차 3이라고 하는 건 시피한품 쓰러는 성, 도솔, 천공품, 도솔, 천공, 개참품, 시피한품 할 때, 그때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내려와서 1. 이게 분홍색으로 1이라고 해놓은 거는, 1은 십지품, 제 6회자 쓸 법이 되고, 그 다음 11은 십정, 십동, 십인, 모아성, 지부, 여수라, 보다, 조조불, 보다, 여수라, 십신, 성결의 수, 공룡, 공덕품, 보이는 거, 외래, 출현품까지, 이게 1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이라는 거는 이세간품, 한품이 되는 거고, 38품째 마지막에 역부일 또다시 한 품이란 게 입법개품 마지막 39품이 됩니다. 그러면 각 해차에 쓰레진 품의 이름을 1회차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쓰레진 품명 세주묘음열애상보현삼매세계성하장세계노사나 이까지가 6품이고 2회차에 쓰레진 품명은 여대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품 정행현수 수미정 했지만 수미정은 3회차에 이제 성수미 산정품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3회차에 되는 건데 글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로 붙어 있습니다. 다시 3회차에 쓰여진 품명은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신공등명보품. 그리고 4회차에 쓰여진 품명은 내품이 되는데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계참품 십행품류무진장. 여기서 큰 유명한 개성 야마천궁계참품 야긴용여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개성 일체유심조다 이런 게 있죠. 제 5회 6회를 또 이렇게 쓰여진 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 도솔 천궁품 도솔 천궁 개참품 10회 한급 10지품 10회 한급까지가 5회자 설법이 되고 10지품은 제 6타하자제천에서 건강장보살 설법이 이제 한 품이 되죠. 그 다음에 7회자 설법으로 넘어갑니다.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고살, 주처, 불구사, 열애, 십신, 상해품, 열애, 수고, 공룡, 보혈, 행금, 열애, 출. 여기까지가 이제 11품 이제 설해지고, 제 8회자 설법이, 9회자 설법이 연결된 게, 이세간품, 입법계, 이세간품은 8회자, 입법계품은 9회자. 그리고 이 정법 유통을 마지막에 근합니다. 이 하원경을 널리 널리 배포해라. 시위 십만개 성경 39품 음만교 풍성차경 신수지 초발심지 변정가 환자여시국토에 심영기로 오자나불. 이렇게 해서 하원경 그 약창계가 처음부터 그 하원경 제목과 약창기 저자 대방경불 하원경 용수보살 약창기에서 또 근본하음에 기하는 것 나무화장세계 비례자나 진불증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이체 제례선 근본하음 전법률 그 모든 것이 해인삼매의 힘 능력이다 해인삼매 세력고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세주묘음품 중간에는 얘기하지 않고 세주묘음품과 제일 마지막에 입법개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세하게 다뤄놨죠. 세주묘음품은 이제
보살 이름부터 해서 보현보살, 제대중, 직근강신, 근본신중에 직근강신, 신중신, 적경신중, 도랑신, 또 잡류신중에 주성신중, 주지신중, 주산신중, 주림신중, 주약신중, 주화신중, 주화신중, 주혜신중, 주수신중, 주화신, 추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인데, 아수라부터는 또 잡류신중이 아니고 천룡 팔구중에 속하죠. 아수라, 그 다음에 가르라왕,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고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또 이 월천자도 천룡 팔구가 아니라 욕계 천왕으로 뽑아야 되죠. 월천자 다음에 이제 일천자 중 도리천, 도리,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화천. 여기 욕계 천왕들을 다, 욕계 육천을 다 얘기하고, 뭐 세계 18천은 다 얘기가 복잡하니까 사선정을 묶어서 얘기하죠. 대범천왕, 강음천, 변정천왕, 강가천, 대자제왕, 불가설에서 제일 꼭대 새끼 마야수라천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해체의 슬법주 이름들은 보현보살, 문수보살, 뭐 1회차 보현, 2회차 문수, 3회차 법회, 4회차 공동유, 5회차 금강당, 6회차 금강장, 7회차 보현, 8회차 보현인데, 여기 약창계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죠.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 공동 금강당, 금강장, 금강해, 금강해는 7회차에 등장하는 그냥 참여한 설법을 문법했던, 청법했던 대중에 불과하죠. 그리고 근본법회 스다림에 또 모였던 대중들을 보살 대중과 또 부처님 10대 제자를 다 얘기하는데, 강연당급, 수미당, 대덕승문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지말법회 그 알아듣지 못한 대중들을 이끌고 문수보살이 저기 복성 동쪽 그 부처님의 그 사리탑 쪽에 가서 이제 설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였던 대중들이 금여비구 해각동 우바세장 우바의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수여서 선제동자가 가장 발심을 잘했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일러서 남쪽으로 가서 계속 공부를 배우러 가죠. 지말법회에서 53선지식을 참여하러 떠나는 선제동자가 선제동자 선지식, 제일 먼저 만났던 선지식 십신선지식의 문수사리가 최재희, 그다음 십주선지식에서 또 열 분을 모시죠. 더군해온 선주성, 선인들을 먼저 칭견하고, 미가 해탈, 미가 장자, 해탈 장자, 또 속가법에서 진속 부리를 깨달은 사람들, 또 해당 비구, 출가법, 출세관법과 세관법을 같이 겸해서 깨달은 해당 비구, 그리고 휴사비목, 구사선, 승리를 바라, 자행령, 승리를 바라, 문과 자행동료 같은 경우, 그다음 10행선지식에는 승련자제 주동자, 구조구발 명지사, 법부계장 여부관, 무염조강 대응, 구동구가 변형이야. 10행선지식에는 우하라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선 사자빈신 바수미 비실지라 그사이 간자제준 여행치 대천주 주지시리라. 10지선지식에서는 바선바인 주야신 보도경영 주야신 희목관자 중생님 보고중생님 복신 측정임의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개호수와 주야신 대원진긴 역구호 묘도금만 구반이라. 등각선지식에서는 마야부인 천주강, 변호동자 중례각, 현승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덕동녀, 그 다음에 원만한 승만선지식, 묘각선지식에서는 미륵보살, 문수동, 보현보살, 미진중, 이래서 입법개혁군 대중들이 다 끝나고, 그 모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진묘음으로부터 입법개혁품에 등장하는, 그리고 또 중간에 등장하는 모든 1회차, 7회차, 1회차, 2회차, 3, 4, 5, 6, 7, 8, 9, 9회차까지 등장하는 모든 그 대중들을 어차법회, 이 법회에 다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전부 한결같이 자기 마음속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항상 따라가면서 연화장 세계를 이루어서 연화장 세계에서 대법륜, 하원법륜을 굴리고 조화롭게 굴려서 장엄한다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하고, 또 설법 장소를 찬탄하는 게 매일같이 우리가 눈 뜨고 귀에 들리고 보고 들리는 것이 시방세계 제허공에서 역구여시 상설법이다. 하안경은 한번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별빛이 쏟아지고 매일같이 햇빛이 쏟아지고 매일같이 바람이 부는 한에 하암설법은 계속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해체에 쓰여진 품수를 이제 짧게 잡아서 얘기하면 1회차 6, 2회차 6, 6664 급여 3 이런 거는 666은 1, 2, 3회차, 4는 4회차, 급여 3 이런 거는 5회차 얘는 세 품 셀 때 말이죠. 6회차는 또 1, 한 품이고 7회차는 11, 11 품이고 또 8회차는 한 품이고 9회차도 한 품이다. 그래서 6664 급여 3, 11, 2, 역구이다 이 얘기하고, 또 각 해설에 있는 품의 이름을 또 자세하게 품의 내용은 다 약창에 씻지는 못하지만 품의 이름이라도 한번 거론해야 된다. 이게 설법주나 이름 정도는.
세진묘음 열애상, 보현산매 세계성, 하장세계 노산에 이래서 1회차 여섯 품을 얘기하고 2회차 또 스랜품이 열애명호 사성제, 강릉각품, 문명품, 정해, 현수품까지가 2회차인데 여기서 글자 맞추다 보니까 정행현수 수미정까지 했죠. 수미정은 이렇게 3회차 설법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3회차 설해진 품은 수미정성 개천품, 보살식주 범행품, 발신공주 명법품, 고까지가 이제 명법품까지가 666 할 때 세 번째, 여섯 번째 품 끝나고 제 4회차 설법에서 불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천품, 시평품녀 무진장, 신무진장품까지가 4회 10행 설법을 했는데, 제 5회차, 6회차 설해진 품명은 불성, 도설천공품, 도설천공 개짬품, 10회한급, 여기까지 5회차 설법까지고, 17품은 타자지선에서 한품 설해진 거죠. 그리고 6회차 타자지선에서 설해진 거 끝나고 난 뒤 7회차에서 땅 보강명지에서 또 설해지는 품들이 10정, 10동, 10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고산주처, 불부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공덕품, 보현행급, 열애출연품,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은, 60화음경에서는 타자재천에서 설해지는데 10정품이 60화음은 없죠. 자, 그리고 8회차, 9회차 설해진 품명은 이색한품, 입법계. 이색한품은 8회차 제38품이고, 입법계품은 제39품이고, 이래서 이제 설해진 품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이 조원 39품 원만경 어떻게 하냐. 시위 10만 개송경이었는데, 10만 개송경이 아니고, 80화음경은 48,000 개송이고, 60화음은 36,000 개송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0만 개송경이라고 하는 건 원만한 가르침의, 경전이다 해서 그냥 10만 개송이라도 뭐 의미를 파악하는 틀린 뜻은 아니겠습니다. 39품 원만교, 풍송, 차경신수지, 초발심실 변전각, 안자열시 국도의 심형 비로 자라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한 50분 정도 해서 환경 약창계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독송을 쭉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약창계 독송이다. 대방광불 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 한양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범 노사나 스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 하음 전법윤회 인삼내세였고 오연보살 제대중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조산신중 주임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혜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 마후라가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와 홀천자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대왕 불가설 고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금강당 금강장급 금강해 강염당급 수미해당 대덕승문사리야 급여미구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일 더구레운 선주성 미가해탈 여해당 실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 자행여 성견자재 주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법보계장여보와 무염조광대광왕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실 마수밀 비설지라 그 상인 관자니 존휴 정치 대철안주 주지신 바산다연 주야신 보득정강주야신 희모간찰 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흥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화수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망구반염 하야부인천주강 변우동자중예가 현성경고해탈장 묘을장자 무성군 최적정파라문자 덕생동자 유등여 미륵보살 문수등 고연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산하불 허연하장 세계해 조화장음 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666사 급여사 111 역부일 세주묘원효례상 보현삼매세계성 하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강명각군 문명품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개참품 보살집주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개참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개참품 십회향급 십지품 십정십통십인품 아성지품여수량 보살유처불보사 열애집신상해품 열애수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주울이세간품 입법계 12십만개송경 39풍원망도 풍성착양신수지 초발심시변정각 안자여시국토해